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오늘 이 토요일 성의 낮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사십시다. 네, 그래요. 사람이 언제 마음이 감동되는가 참 중요하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고부 간의 갈등이 참 심각하지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면서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피난길에 오르고 또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저희 어머니와 참 며느리 사이에 그 갈등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어느 편 하나 들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요, 시금치나물을 안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자가 들어가서 기분 나빠서 안 잡수신대는만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강원도 쪽에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대요. 근데 더군다나 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기가 왔는지 밥을 해드리면은 그거 잘 잡쉈는데 또 안 먹었다고, 우리 며느리가 날 굶겨가지고 여기 보냈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악평을 하니까 며느리가 어느 한날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갈 바에는 우리 어머니 미안하지만 좀 일찍 저렇게 치매로 자꾸 나 이러지 말고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 그래서 어느 날 한의원 중에 아주 신령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걸 찾아갔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기가 있어서 늘 이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 어머니 좀 고쳐주시든지, 아니 그렇지 않을 내거든 좀 쉬 데려가는 약은 없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의사님이 의정부 순복음교회 다녔는지 은혜 많이 받고 신령한 분이었나 봐요. 있다고, 있다고. 그래서 처방을 내려줬어요. 뭐라고 내려줬는고 하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거든 밝은 미소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나는 토종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토종 꿀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 밤을 푹 절였다가 아침마다 눈을 뜨시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한 3, 4개월, 한 5, 6개월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면 아마 당신이 의도하는 약효를 볼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 며느리가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갖다 주면 약효가 없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접을 하면 약효가 갑절이나 좋을 거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어머니가 일어나는 길을 기다렸다가 이 며느리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토종밤, 토종꿀, 이 절였던 걸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 이거 잡수면 오래 사신다고. 그러면 지극정성을 대접하고 나올 때 내가 못됐지,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이걸 사람이 미리 그냥 빨리 가라고 이걸 대접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지극정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약발을 받는다고 해서 지극정성을 다 했대요. 그랬는데 5,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양반이 돌아갈 기색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얼굴이 점점 투둥투둥하더니 뽀송뽀송해졌어. 토실토실해졌어. 그게 그럴 게 토종밤에다가 토종꿀 그걸 한 6개월을 아침마다 잡수시더니
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또 달라집니다.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동네 마을에 가서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의정부에서는 못 찾아볼 거라고,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며느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는 데마다 방방곡 꼭 다니면서 이 며느리 자랑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어머니는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못된 사람이었지, 이렇게 착한 며느리 내가 늘 괴롭게 했는데 내가 이 며느리를 도와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만 허락하는 대로 집안 소재해 주고요, 그리고 손자들 보듬어서 안아주고요, 정말 가정사를 그렇게 돌보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 서울에서 파출부만 얻을래도 하루에 얼마지요? 그렇지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뭐 어쩌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돈 줘야 되는데, 이런 시어머니 이렇게 내가 쉬 돌아가시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며느리 들어오는 걸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딸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감동돼. 나 용서해줘. 그랬더니 며느리가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일어났대요. 이렇게 착한 시어머니, 내가 이렇게 쉬 돌아가시게, 그래서 그 처방받으러 갔던 생각이 나면서 며느리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착한 시어머니인데. 그래서 서로 거기서 함께 손을 잡았답니다. 함께 울었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언제 사람의 마음들이 감동되나 보고 생각하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면 남남되고 말지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번 성회를 정점으로 해서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는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이 이 지구에 태어나서 가장 큰 은사 받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걸 제게 담아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허튼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태어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소원이고요. 하나님 사람 만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현재보다는 일곱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어떤 때는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가지가지 좋은 은사가들이 있는데 그거 다 좋아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예언 소소난간하게 말하고, 아니 좀 더 나가서 너 혼자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너 혼자서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혼자 예배당을 다 지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은사 받는데 사랑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 받아야 돼요. 사랑 없으면 깡통이에요. 깡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 눈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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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이렇게 됐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요. 이미 천국 가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같이 나갔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모이냐고 물어봤대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모이더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천국에 올라갔더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살벌하게 돼가지고 바람이 날리면 날아갈 것만큼 빼짝 말라가지고 다니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살이 얼마나 통통하게 살이 찌고 얼굴이 빛나는지 영광스러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거기도 진수성찬이 놓여있고 지옥에 갔는데도 여기에도 진수성찬이 놓여있더래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상한 거 하나는 그 팔이 다 뻐쩡팔이더랍니다. 근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집어가지고 하나도 지가 안 먹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커서 뜨기만 하면 이게 몸에 좋으니까 잡수시라고 그러고 또 다른 걸 떠서 이건 또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과일이 더 좋으니까 이거 잡수라고 그러고 좋은 걸 전부 다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다 온몸이 윤기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들로 바꿔졌는데 지옥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탐심과 이기주의 눈이 어두워서 저만 먹으려고 그래서 음식을 뜨긴 뜨는데 이걸 가지고 뽀짝팔이니까 입에다 넣으려고 하면은 전부 다른 데로만 다 나가지 하나도 지 입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빼짝 말르고 말았더래요. 그게 내가만 보면 영적인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만 가냐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평생 살래도 그것도 죽을 맛인데 그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러므로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이번에 은혜 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인간에게 몇 가지 계명 줬어요? 네, 열 가지 만들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12년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압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I love Jesus. I love Jesus. 어때? 감동이 안 와. 이게 뻣뻣해. 한번 따라해요. I love Jesus. I love Jesus.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저는 다시 12번을 태어나도 나는 오직 한 가지를 택하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고, 그래요. 용서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용서 못지 하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김일성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왜냐하면 우리나라 빼앗아갔잖아요. 그렇죠. 명성황후.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님 목세를 뺏어가고 우리나라 잘 맞아 그냥 짓밟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그 벼락은 어디다 쓰려고 애끼는 겁니까? 김일성이한테 한번 써달라고 그리고 일본 놈들에게 한번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제 얘기했지요. 제가 처음에 피난 와서 흑농비료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비료회사 만들려고 하다가 조니 킴이라고 세상에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참 청량리병원에까지 가야만 했고 내 일생에 가장 아픈 상처를 가졌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났는데요. 예수 믿고 났는데 한 번은 그새 용산에서 중심 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그렇게 잡히라는 원수인데 내가 성령 받을 때까지 안 잡히더라고. 웬 사람이 내려오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데 보니까 조니 킴 아시지? 그건 단숨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나 보는 순간에 지가 제삿날인지 알고 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했더니 그냥 발이 움직이질 않나 봐요. 사람이 자기 진 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칼로 찔렀어요? 아니에요. 제가 내 일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조니 킴. 이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울면서 도요다 자동차 옛날에는 그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시발 택시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도요다에서 나오는 코로나인가 그걸 갖고 와서 타고 다녔는데 그 자동차를 날 보고 당장 타래. 이거 타고 빨리 가. 이거 타고 이건 내가 그 못된 짓 했는데 내가 천번 만번 죽어야 될 건데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데 제가 본전 뽑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 평양에 신학교 하나 서게 해달라고 선지학교가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2007년도 평양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한 번만 더 임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2003년 4월 7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요. 서울에는 성결교단에서 한 1년에 한 번씩 성결인 대회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지.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그 중앙성결교회 올해도 갔다 작년에도 집회하러 갔다 왔는데 그 중앙성결교회에서 성결인 대회가 있어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에 차비를 주길래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공보사에 있는 고무송 목사님이라고 MBC PD 하다가 이 양반이 MBC 그때 어려워지면서 숙청이 되고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 얼마간의 헌금이지만 이걸 드리고 가야지 그랬더니 힐튼 호텔에 갔더니 친구 한 사람을 같이 나왔어요. 요 다음번에 통합측 총회장 될 사람인데 그때 손다링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평양 신학교 보건위원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명함을 주는데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인데
요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평양에 신학교 하나를 짓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강영섭 조선 그리도 연맹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돈이 4억 5천에 지 철골을 사야 이게 평양으로 싣고 가서 이걸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준비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얼마나 헌금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380만 원 모였대. 그래서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언제 그거 될 거냐고. 근데 저는 평양에 신학교 하나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댔으니까 제가 그해 2003년 라마순 태풍이 와가지고 한 40만 마리 제주에 또 광어 사업을 하거든요. 기르는 예, 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한 40만 마리가 그 라마순 태풍에 죽었어요. 어제 김장한 목사님이 저 인천공항에서 전화 오셨던데 미국에서 그때 그 양반이 저 세계 침례교 총회장 하실 때인데 뉴욕에서 유럽에 가면서 신문 봤다고 테레비 봤다고 장로님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제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바쁜 분이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율례와 말씀을 지켰다고 했던 다윗처럼 그 고백처럼 이제 돈이라는 걸 쓰고 가야 축복이지. 그거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미안하지만 많은 건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약 작은 헌금도 받아주냐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헌금을 써드렸어요. 작은 금액이었어요. 1억을 써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 양반이 체격이 좋은 분인데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일이 시발점이 돼서 평양에 이 철골을 사가지고 산대 3,500만 원씩 주고 그래서 평양까지 실어다 줬어요. 그랬더니 4월 7일 날 거기에 오라고 그래서 기공식 날 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4월 7일 날 아침 9시 반에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헌당식 하러 가고 그리고 저제 작년에 6월 24일 날 평양교육성장이 저를 통일원을 통해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평양에는 지금 김진경 총장님이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한 30만 평에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지면서 저를 찾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누가 죽은 자리냐면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1660년 8월 달에 한국에 성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북경을 거쳐 들어오다가 박춘군 대감이 쏜 총을 맞았어요. 간첩으로 생각하고 총을 쐈어요. 그랬더니 박춘군 대감, 저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군 대감이 쏜 총을 맞고 거기에 쓰러지면서 나는 이 나라의 간첩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성경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책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박춘군 대감이 성경이 뭐길래 옛날에 그 대발인가 나오는 그 사랑이 뭐길래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그 성경을 읽다가 박춘군 대감이 기독교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가 됐어요. 최초의 장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면서 평양에 그를 기념한 예배당을 세워놨었는데 그 예배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복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평양 말하자면은 수도권 방위사령부 평양을 지키는 군부대가 거기 있었다고요. 아시죠? 얼마 전에 김진경 총장님하고 곽선희 목사님하고 평양에 갔다가 나오는데 순안공항에서 김진경 총장이 붙들렸어요. 사상이 의심된다고 붙들렸어요. 그리고 45일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마지막 날 고위층에서 불렀대요. 네가 이제 내일은 오늘이 제삿날인데
내일 제삿날인데 오늘 마지막 유서를 쓰라고. 그래서 유서를 따박따박 썼어요.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라는 얘기. 그리고 양반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정부에다가는 이 우리는 한민족이었다고. 나는 이 나라를 사랑했고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여기에 이 민족들을 어찌한지 잘 사는 민족을 만들고 싶었는데 먼저 가는데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북한 당국에서 사상이 검증됐으니까 내일 나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러고 나오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 고위층에서 다시 불렀어요. 김진경 총장 보고 평양 연변과학기술대학 같은 대학을 평양에도 하나 세울 수 없냐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 정부에서 내게 땅을 한 30만 평,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초대 총장, 그리고 총장이 되면 임명권을 내게, 교수들 임명권을 주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졌지요. 아직도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만만하게 김진경이 와서 학교 세우고 거기서 예수 전하라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마음 놓을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우리가 그 많은 물자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 많은 것 갖다 줬더니 핵무기 만들어 놓고. 요 저제 작년에 천안함에 47사람 어레어를 해가지고 사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연평도에 폭탄을 보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어느 한날 북한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됐지만은 그러나 저는 거기 가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옛날에 평양에 그 성령의 불이 한 번만 더 먼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평양의 불이 내려와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북한의 김정일 부자, 그리고 북한 땅에도 성령의 계절이 한 번만 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죠? 평양에 가면 만수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가 뭐였던 자리인지 아세요? 네, 1903년 7천원을 들여서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였어요. 1907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그곳인데 김일성이 부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다 찍어내버리고 27m의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제가 김일성 대학에 가서 김일성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던 젊은 청년 하나를, 러시아에 가서 공부하던, 박사과정 공부하던 사람이 1900년도에 저희 집에, 이 1990몇 년도에 제가 양아들로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을 마치고 연세대학에서 박사받고 북한 선교 제목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보다는 평양이 먼저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자리인데 나는 그때 저를 안내했던 북한의 교육성장, 고등교육국장 말했어요.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뭐냐? 내가 우리 집이 평양시 유성동 48번지인데 날 우리 집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갔더니요, 평양에 가면은 왜 텔레비에 보이죠? 고려호텔. 고려호텔, 제일 높은 호텔. 고려호텔인데 그 뒤에가 본정역이야. 근데 보니까 앞에는 면세점 있고 거기가 유 48번지 우리 집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빌딩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놓으라고 그랬죠. 아직 한번 내놓은 말도 못 해봐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 다음에 넘어오시라고요. 드릴 테니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바로 토마스 기념예배당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한민족이었는데 여기다가 토마스 기념예배당을 복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수첩에 1번으로 써놨어요. 1번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교육청장 보고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토마스 기념예배당도 질 겸 벽에 다목적 홀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입학생들 거기서 입학식 하고 졸업식 하고 때를 따라 음악회도 하고 주일날은 예배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공간을 하나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좋습니다. 그러면 날래 고위층에 얘기해서 이거 써달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근데 언젠가 올 겁니다. 남북한의 경색이 되면서. 그러나 저는 꺼지지 않는 소원이 있어요. 북한의 그 많은 영혼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헐벗고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독도에서 죽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토마스 기념 예배당이 이 세워지게 하시고, 평양에 2만 9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는 마을마다 그 동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된 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안 보이거든요. 평양에 가서 목회하는지 하시면 돼.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용사가 되고요. 저는 작년에도 4번 일본 선교로 갔어요. 선교 100주년, 일본 선교 150주년 그 기념을 하면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제가 일본에 많은 교회들, 기관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일본 사람을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제일 먼저 만든 게 경주에서 기도하다가 며칠 동안을 그 보문단지에서 돌 던진 만큼 앉아서 2시간씩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에 1억 3천만 중에 1,300만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본 선교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순복음 실업인 안에 제가 일본 선교회 만들어서 초대회장은 그 임시한 장로 그걸 만들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뭐예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을 뱉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의정부 순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축복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언제 마음이 감동되시나 하고 보았어요. 그랬더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고백이 바르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빌립보의 가이사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예수님이 개고기 좋아하냐고, 왜 가이사 개 사러 갔냐고. 여러분, 그런 개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단도적 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의정부 순복음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오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요 신앙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껌벅하신 거야. 껌벅하셨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 열쇠를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내려서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맥힐 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면, 라고 물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받으세요.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는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 세울 거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 세울 거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다. 내가 이것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발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죠? 이 베드로는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헛소리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늘 오늘 새벽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놓으면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했어요? 뭐 했죠? 네, 주무셨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동창 아닌지? 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3년 반 수제자로 따라다녔지만 헛소리예요. 예수 모른다고.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달라지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이번 성회에 여러분과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힘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정부에서 교통순경에게 힘을 가지고 이걸 교통정리하라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트레일러들 올 때 교통순경들 가루도 안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 트레일러가 밀고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줬어요? 정부에서 권세를 줬거든. 그래서 잘못하면 호루라기 불면 꼼짝 못하고 가서 트럭이 트레일러가 서야 되고 스티커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힘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문제 해답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소원했어요. 아까 어제 오면서 했죠. 제가 이거 두 장 써가지고 저거 가지고 평생 다니면서 기도할 거예요. 의정부 순도음교회가 이번 성회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 가서 설교하니까 5,000명, 기도하러 나오는데 돈 달라고 구걸하니까 금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러 오니까 안전매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는 로마로 갔어요.
모든 길은 로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소아시아를 다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에 갔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로마 언덕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또 만나러 오셨어요. 죽어서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도 있죠. 쿠오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로마를 버리고 이 로마를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 지러 간다. 아니에요. 제가 가야지요. 제가 가야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제가 가야지요. 그리고 와서 거꾸로 순교한 자리가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시가 있어요. 14만 평. 거기 가면은 바드로, 베드로, 요한, 교황이 앉는 의자가 있는 베드로 성장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줬어요. 베드로 성당을 세워줬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앞에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노수로 베드로 동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세계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와서 그의 발바닥에다 기스를 했던지 그 동이 녹아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세단을 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 열쇠를 오늘 낮 시간에 받아들고 이걸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치료자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안심하세요. 고치세요. 치료하세요. 우리 아들은 5년 만에도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는 썩어서 나흘 만에도 살아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 유명한 얘기했어요. 성경 역사에 가장 유명한 얘기.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 저는 백부장입니다. 내 아래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감동됐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될 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감동되신다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하인이 났어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5년 만에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치유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그것만 가도 감사의 득지인데,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속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지금은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섣달 고문 날 모여서 성경 읽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인가 사흘 동안이구나 사흘 동안 그냥 주야로 성경만 읽고 나가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갖자고 옆에 앉은 분들에게 당신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래.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자는 거야. 그래서 내 옆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영아 장모님이라고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DP점을 하시던 그 장로님인데 참 훌륭했어요. 아침 새벽 기도회 때는 그분이 와서 늘 문 열고 불 켜고 청소하고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옆에 앉았는데 내가 장로님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요사이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여서 결국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니까 난 눈 좀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 보고는 또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야? 저는 전 세계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게 목이 늘 쉬니까 아주 좋은 음성을 주셔서 교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 잘 증거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성을 좀 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같은 교회 장로끼리니까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금방 믿음이 오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으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그랬으니 이 말씀을 믿자고 그리고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니까 이 장모님이 성경책을 폈다 열었다 폈다 열었다 폈다 열었다 하면서 콩알 같은 눈물을 쏟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보인다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주님은 고치세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거 은사다 은사. 그러니까 장로님 이 교인들 좀 다 안수 좀 해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몇만 명 있잖아. 그 안수하다간 뭐 나는 하루도 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일어났어. 병원에 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병원으로 가시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만 와서 쓰라고 그랬지. 아주 지혜롭게. 그런데 문제는 큰 문제가 일어났어. 제일 앞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닥터인 전상현 박사님의 어머니가 오래전서부터 귀가 먹었어. 그래서 이제 들을 줄 못해. 그 남편이 648기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고문으로 있고 그래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앞에 왔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양반이 눈물을 글썽하더니 뭘 뺐다 꼈다 하더니 그게 뭔가 보니까 보청기야. 이게 들린다 이거야 지금. 이야 그 하나님의 역사대. 그러면 나도 오히려 선물로 가지라는 거야. 그 내가 그걸 갖다 뭐해. 여러분 그런 일들 일어난 얘기를 언제 다 그걸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는 백납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이게 왜 피부가 허옇금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글쎄 그 다음날 낮 시간에 예배 보러 가는데 기도하려고 가니까 이 여자가 교회당 마당에서 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지난 밤 자고 났더니 이게 없어졌다 이거야. 할렐루야. 지가요. 참 감사한 건 그 전상현 박사님 그 어머니 동생이 누구냐면 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전문성을 가진 아주 우리 한국에 알아주는 특별한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못 낳는 암에 걸렸나 봐.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회의를 하다가 가족회의에서 이거는 천상 소금장로 데려오는 길밖에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전상현 박사가 병원 하루 때려치고 저고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이 아들이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전도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올라왔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박사님이 전화 오신 거야. 세상에, 자고 나는데 암덩어리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처럼 보따리 보따리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설렁탕이 먹고 싶어 죽겠대요. 그래서 잡수라고 그랬지. 뭐 먹고 싶어 죽는다는데 안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요. 어느 교회 다니면 좋겠냐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어느 매개체를 통해서, 믿음의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와 기간은 주님 손에 있지만은 주님은 치료자시더라고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감동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야. 세무서장이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오늘 의정부 순복음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할 때 주님은 그 사람 만나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 소용없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너무 키가 작았어.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보세요. 사모하지 않아요? 무슨 짓을 못해요? 주님 만나는데 삭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 살 거다. 너희 집에 유숙할 거다. 삭개오가 그 말 한마디에 뒤집어졌어요. 주님, 지가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습니다. 아니, 좀더 나가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을 주님을 기뻐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미국 집회 갔잖아요. 누저지에. 그랬는데 물론 미국은 한 지금 100번쯤 건너갔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선생님 하시던 분이, 그분이 아주 미국에 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주로 하는 사업이 세탁소하고 또 뭘 하냐면 카미서리, 이제 물건들 팔고 이러는 데를 대개 이제 영어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세탁소를 차렸대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선생님이 의정부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는가 봐. 그래서 이 양반이 어느 날 세탁물이 들어왔는데 주머니를 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기에 넣어야 되니까 주머니를 트는데 돈이 100불도 아니고 1000불도 아니고 2000불도 아니고 2700불이 여기서 나왔어.
근데 이 주인이 의정부 순복음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가 짓으면 좋겠다 이거지. 지 생각에. 그러니까 박종선 목사님이 하도 설교하면서 정직하게 살라고 설교를 들었다면서 그런지 갑자기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봉투에 넣었어요. 세탁을 하고 그리고 이 세탁물을 찾으러 온 주인에게 당신 몸속에서 이 주머니 속에서 이 돈이 나왔습니다. 이건 당신 거니까 갖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난 그거 잊어버린 줄 알고 포기했으니까 당신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정직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이 정직하니까 능력 그 하나님의 감옥에서 노연하고 애굽의 총리 됐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세탁물 주인이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는 사람이냐면 미국 비행기 회사의 부사장님이래. 이 되게 감동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 돌아가서 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탁물은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세탁소에 갖다 주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는 항공회사 사장들 만날 때마다 이런 정직한 사람이 한국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사람에게 세탁물 줘야 된다고 이 양반이 홍보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갑자기 선생님이 재벌됐어요. 직원이 몇 명이냐? 700명이야 700명. 여러분 정직의 능력이에요. 정직이 능력이에요. 하루 살다 죽더라도 깨끗하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 안 변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게 없으니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의정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첫 시간에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뭐냐고요? 변화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일을 맡았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남정네들이 여성들의 꼬시는 게 제일 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남정네들이. 근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야. 옷을 벗어놓고 튀는 거야. 360.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벗어놓고 튀는 놈이 장땡이요. 이거 정말 용어가 좀 안 좋지만은 좌우지간 옷을 벗어놓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의 그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시일의 감방에 갔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정직한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었어요.